고. 뭐지? 뭐냐고? 저 성적을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 제가 교수님께 이런 걸 질문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면 제가 혹시 교수님 기분을 상하게 한 건가요? 아니,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물론 학생 성적을 알고 싶어 할 거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당연히 다른 이야기에 집중도 할수 없을 상태니까. 잠시만. 아니요, 저 가볼게요.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 아니요, 전화 받으세요. 아니야, 내버려둬, 괜찮아. 자, 이렇게 하자고. 학생은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수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말하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바로 나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업을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거지. 학생 성적은 A야. 학생의 학기말 성적은 A라고. 하지만 아직 학기가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전체 않았는데요. 학기 성적이 A라니까? 학생이 날 다시 만나러 온다면 말이야. 몇번더 와야겠지? 그럼 학생 성적이 A가 될 거야. 리포트 같은 건 잊어버려. 리포트도 그렇고, 리포트 쓰는 것도 평소엔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 중요한 건 뭐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학생의 흥미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또 학생의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주는 거지. 다시 시작해 보자고. 다시라니 뭘요? 시작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래. 응? 어떤 시작이요? 수업 말이야, 수업. 근데 하지만 수업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할수 있다니까? 내가 할수 있다고 하잖아. 교수님, 근데 전못 믿겠어요.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사실이야. 수업이라는 게 뭐야? 너와 나의 둘 당사자를 빼면은 뭐가 남겠어?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우리가 깨부수자고. 그렇게 해도 돼요? 나만 또 얘기 안 하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괜찮다고 하잖아. 근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가 좋으니까.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여기 너와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 뭐지? 예전엔 이해를 못했는데 교수님께서 그때 뭐라 하셨... 말해봐. 네, 언급하셨던 거요. 그 집합문화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거. 그래, 집합문화. 네,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책 속에서. 그게 집합문화라는 게 상대적으로... 그래. 잠깐만요. 필기하는 걸 보는 거야? 아, 네. 아님, 그냥 말해봐. 학생 스스로 아, 저 생각하는 걸 잠깐만 그런 건 확인만 하고요. 그러지 말라니까? 아니, 그래, 물론 확실히 말하고 싶겠지. 네, 저는 이런 걸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좋아, 좋아, 다 좋아. 좋은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주고 싶어 했던 것들은 많은 경우에, 그냥 내 생각엔 말이야.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더잘 기억된다는 아, 네, 여기 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여기서 집합문화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여기에 내가 혼쭐 내기 말고 집합문화라고 했단 말이야. 그 말들은 제의식적, 그게 들볶음이라는 거지.
그럼 보통 우리는 이를테면은 이 책을 학생한테 떠다밀면서 책을 읽으라고 하지. 그러면은 학생은 책을 읽었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 그래서 나는 널 복가대. 그런 다음에 학생이 거짓말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학생은 모욕을 당할 거고 학생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음? 그건 아주 더럽고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놀이라고. 알겠어?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느냐? 어? 교육을 하러?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왜 고등교육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거는 유용한 것과는 아주 거리가 다른 그냥 그런 거라고. 근데 교수님, 여기서 유용한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대의식이 됐다라는 뭐 일종의 믿음이 생성됐다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어? 누구나 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근데 믿음이. 교수님께서는 다시... 그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글쎄. 어디 얘기 좀 해보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한 것 이거 녹화 어떻게 끄는 거죠?